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대희라는 이름을 사실상 처음으로 접한 건 지난 2003년, 벌써 10년 지났습니다. 지난 2003년 정치판을 뒤흔들었던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파헤친 이 대검 중수부장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국민검사로도 불렸습니다. 안대희 총리 지명자는 검찰과 법원의 주요 요직을 거쳤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호흡을 맞췄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검찰 재직 시절 여당과 야당을 성역 없이 수사하면서 일명 국민검사로 통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었던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과 최도술 씨 등이 12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아 챙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한나라당이 불법 정치 자금 150억 원을 트럭째 받았던 차떼기 사건을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시절인 지난 2010년엔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1974년 오종상 씨가 정부를 비난하는 등 대통령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안 후보자 등은 재심에서 긴급조치 1호가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치쇄신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캠프가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 고문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 새누리당을 떠났던 안 후보자는 그동안 건국대 로스쿨 석좌 교수 등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재산 9억 9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